12월 16일 화요일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관심은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서 에너지, 금융주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법인세 인하되지 않을까, 그리고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피습 사건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강해지면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재정 지출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에 국채 금리도 조금 올랐는데 이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지 미국 증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의 출발 분위기 알아볼까요? 7월 16일 화요일 양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285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 851선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 등락률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선방하고 어떤 업종이 부진한 모습일까요? 가장 강한 건 운수 장비로 확인되고 있네요. 0.8% 상승,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 의약품, 유통업, 종이목재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반면에 섬유의복과 철강 및 금속, 건설업, 화학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단조라는 종목이 2.2%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운수장비 업종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1.6% 상승, 기아까지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 HD 현대 미포 조선도 1.3%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업종까지 만나보시죠.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업종, 전기가스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1.5% 상승, 그리고 삼천리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업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공방을 거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 그 안에서 가장 부진한 업종은 코스피 보험 업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이 0.8% 하락,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모두 0.7에서 0.8%대 파란불을 켜고 있는 반면에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현재 시각 빨간불을 켜내면서 삼성생명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면서 일부 생명보험주 그리고 일부 손해보험 관련 종목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입니다. 인디에프가 현재 시각 2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주광이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 재건 관련주도 일부는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네요. 삼부토건도 8.6%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M&A 이슈가 유연 한양증권은 5.8% 상승.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7% 강세. 일신석재까지 3.5% 오름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의 매기는 오늘 출발 상황에서도 계속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종목 우진으로 확인됩니다. 5.7% 하락, 한전산업도 4.1%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일로 지금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발표될 텐데 이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 오늘 좀 하방 변동성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두산, 한화솔루션, 한전기술, 사조시프트, 그리고 HD현대 에너지솔루션 같은 일부 친환경 관련 종목들도 오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황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6% 상승, 87,000원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시각 87,100원 터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또 밤사이에는 조금 하락을 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2.3%까지 내림세를 보이면서 225,000원 선 터치하고 있고 글쎄요. 테슬라도 지금 뭐 2% 가까이 밤사이 반등에 성공해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연동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 하락, 현대차, 기아, 나란히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와 KB금융 오늘 쉬어갑니다. 네이버 1% 하락, KB금융 0.58%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네요. 0.49%의 하락률, 종목별 동향 알아봅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공방을 그래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848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업종 등락률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일단 가장 낙폭이 두드러진 쪽은 기계 장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3% 빠지고 있고요. 화학, 금융, 유통, 종이 목재, 일반 전기전자, 음식료, 담배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타 제조, 금속, 오락문화, 운송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업종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업종, 현재 시각 금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Y스텔텍이라는 종목이 19.5% 급등, 한선 엔지니어링도 6.6% 강세, 그리고 그린플러스가 4% 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재건 관련 종목 SY가 3.5% 오름세를, 삼영 엠텍 같은 일부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선방하면서 조선주, 조선 기자재 쪽이 지수 대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업종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타 제조 업종이 0.3%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피코그램이 9.9% 급등, 그리고 꿈비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블리츠웨이 스튜디오도 3.8%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업종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낙폭이 가장 두드러진 쪽, 기계장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솔루션즈, 오늘 새로이 상장된 종목으로 지금 10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에너토크는 4.1% 하락, 테크윙도 3% 내림세, BHI도 2.8%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HBM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PSP도 2% 가까이 하락, CS 베어링, 친환경 풍력 관련 종목까지 1.8%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형주 상승률 상위 종목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서 사이즈가 큰 종목들입니다. 삼천당제약이 5.5%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장 선전해주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1.8% 빨간불, 펩트론까지 1.6% 강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시장의 그 제약 쪽에는 비만치료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펩트론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고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JYP엔터도 0.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두산테스나 레인보우로보틱스, 하나마이크론까지 상승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형주 상승률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현재 이 시각 우리 기술 투자가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상신 EDP가 7.6% 강세, 유진 로봇도 5% 넘게 올라주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다날 같은 STO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주 상승률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사이즈가 작은 종목 안에서는 SY스텔텍이 1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코츠테크놀로지 방산주입니다. 16% 가까이 급등, 3기 EV가 11%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옵투스 제약도 삼천당 제약과 연동되면서 9% 가까이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드가 22% 급락, 보로노이도 13%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개별 이슈의 타격을 피해가긴 어려운 모습이고요. 서전기전 6.1% 내림세, 우리기술도 4% 넘게 빠지고 있고 실리콘2 4.2% 하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HLB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간담회가 있는 부사장과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위원이 같이 하는 간담회가 있는 알테오제는 0.5% 상승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비만약 추가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라는 소식 속에 6%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도 0.5%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리노공업 클래시스 선방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와 HPSP, HLB 그리고 엔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 엇갈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정정 멘트부터 하겠습니다. 9시 시황에서 전해드린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 스마트 솔루션스를 98% 급락하고 있다는 수치만 보고 신규 상장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상장 폐지 결정이 됐고요. 가처분 신청으로 보류되었다 정리 매매에 따른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자동차 은행이 대형주 안에서는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재건과 방산주, 트럼프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에 오늘도 매기가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가상화폐 쪽, 재건 쪽도 오늘 함께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원전 전력 빠지고 있고요. 2차전지, 리튬, ESS 쪽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 관련 섹터 풍력태양광도 오늘 내림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일단 기계 장비 쪽 보시면은요. 스마트 솔루션즈 지금 98%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 종목으로 한번 다시 전환을 해가지고 상승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확인해 보시면은요. KG 모빌리티가 4.4% 상승, 현대 오토에버가 2.4% 오름세, 현대차가 2.4%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아가 1.6%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경량화 수혜주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관련한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화신이 3.6% 상승, 성우 하이텍도 1.3%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건전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뉴욕 증시에서 대표 금융주들이 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게 될 텐데 오늘 보시면은 동양생명이 4.4% 상승, 유진투자증권도 3% 넘게 올라주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DB금융투자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도 점검해보죠. 자, 종목 안에서는 오늘 삼부 토건이 20% 넘게 급등, 그리고 HD현대 건설기계가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쪽도 살펴볼까요? 종목 안에서는 방위산업 관련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뭐 코츠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퍼스텍, 빅텍 같은 종목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조선주도 오늘 선방하는 흐름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인드에프가 19% 넘게 급등, 현대 엘리베이터, 일신석재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STO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도 전날에 이어서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6% 넘게 급등, 다날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지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원전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서전기전, 우리기술, 우진 나란히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오늘 일제히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반등과는 상관없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심은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 리튬 관련주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3.7% 하락, 에코프로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정리해보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됐던 섹터의 차익실험 매물이 출회되며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모두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QQQ, 다이아 모두 초록불을 켜냈고요. 그 레버리지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주 ETF 섹터들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테크놀로지는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와 금융주에서도 초록불이 포착됐는데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유세 중 피격당했다는 소식에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견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 부각되는 가상화폐 테마주도 강했는데요. GBTC를 비롯해서 관련 ETF에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 켜지면서 10% 이상의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보시죠. 보합권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시장, 이 안에서 2차전지 테마주가 낙폭 키우게 나서면서 2.5%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화학도 따라서 내리막길 걷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와 금융 ETF는 상승세, 또 반도체도 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보시죠. 먼저 오늘 양시장에서 흐름 살펴보시면 모두 금융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주요 은행들도 첫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로 내다보면서 연내 두 차례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서 은행의 핵심 수입원인 이자 수익이 증가할 수 있어서 관련 ETF들이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방산과 자동차 섹터의 강세가 특징적입니다. 방산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함께 늘어나는 해외 수주로 실적 개선세를 지속할 거라는 전망에 탄력을 받았고요. 자동차는 미국에서의 매출 확대 그리고 제품의 믹스 효과가 개선되면서 호실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특히 현대차에 대한 상향 조정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8월에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9월에는 인도 법인 IPO, 그리고 10월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등 풍부한 주가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들의 투자 심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산과 제약, 그리고 에너지나 원전 관련 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가운데 오늘장 에너지와 석유화학 테마주들이 상승가도 달렸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 시각 국내 증시에서는 조선주 ETF들이 상승률 상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에 가까운 상승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늘어나는 수주 잔고에 운임까지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온 HD 한국 조선해양을 가장 큰 비율로 담고 있는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이 0.5%에 4.5%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30%가 넘는 견조한 1년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총액은 2,194억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관련 소식 한국경제신문 기사로 만나보시죠. HD한국조선해양은 어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수주 목표의 135억 달러에 120%인 162억 7천만 달러치의 일감을 따낸 게 됐는데요. 2021년부터 4년간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데다가 공정위가 STX중공업과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보시죠. 총 14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이 22% 넘는 비중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19%대, 이 밖에 한화오션부터 HD현대중공업이 두 자릿수대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ETF 안에 속한 종목들 대부분이 강세 나타내면서 현 시각 ETF 주가 2.21%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를 보는 시황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오전장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오전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신중하게 시작했던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860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 장이 진행될수록 낙폭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10시 30분경 저점 잡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장중 저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1.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 2차 전지와 바이오 관련주들의 낙폭이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원전 관련주들의 급락도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면 에너토크가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진엔텍, 서전기전, 우리기술, 또 보성파워텍도 모두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자 대상자 발표가 17일로 다가왔는데 원전주들의 움직임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속해서 언급한 트럼프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 테마로 오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은 지난주 5만 달러 선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6만 달러 선 회복했는데요. 국내에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이후부터는 포항 영일만 시추 관련주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한국주강, 인디에프, 삼부토건, HD현대건설기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남북경협 관련주들 강하게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 18%, 삼부토건도 18%, 인디에프도 1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건설기계도 10%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투자, 한화투자증권이 9%대,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갤럭시와 SM도 상위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상화폐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서 넥스틸이 10시 이후로 상승세를 키우면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를 키우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정말 조금 전에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정부의 자료가 다시 발표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은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STX 중공업도 지금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HD현대가 STX 중공업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는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STX 중공업이 7%가량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조건부 승인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은 관련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STX 중공업 10시경에는 2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대거 반납해서 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도 5% 내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상승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낙폭이 무척 크게 나타나고 있죠. 에코프로 BM은 3%대, 에코프로는 3.68%대 하락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엔캠도 3.9%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좀 깊은 상황인데요. 미국장에서 오늘 테슬라가 올랐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트윗 때문에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올랐고요. 사실 다른 전기차, 미국 전기차 관련주는 하락하는 경향이 짙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 주들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엔 일본 주요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가계약을 맺었는데 그 가계약 체결이 알려진 날부터 어제까지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39% 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20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낙폭이 깊어지는 만큼 오름폭은 점차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는 9%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5%대 상승폭을 절반 정도 반납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2차 전지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낙폭이 깊으면서 코스닥 하락하는 경향이 좀 짙은 모습인데요. 알테오젠이 1.79%, HLB 2.93%, 셀트리온 제약 1.34%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확대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상위 삼부토건부터 일신석재, SG, SY스틸텍, SY,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거나 남북경협주, 방산테마 등의 거래량 일제히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과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모멘텀에도 엮이면서 강세를 보여왔던 원전 관련주들은 바람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도 35년 만에 원전 유턴을 공식화했다는 소식도 있었음에도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 기술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게 눈에 띄고 있고요. 저점 대비 낙폭을 조금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관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양철관의 거래량이 가장 높은데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모습인데 시추 사업자인 석유공사 측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동양철관의 경우는 거래량이 7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최상위 한중 LCS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유일 순행식 에너지 저장장치 냉각 시스템 기술과 배터리 화재 분리 진압 확산 방지 기술을 갖춘 사실이 부각되며 이전 상장 이후 내림세를 보였던 주가가 급반등을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DTNCR로도 약세, 거래량 상위에서도 나타났던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연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두산도 약세를 보이며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2차전지나 전기차,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주들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IRA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코엔드림과 그리드비즈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외 전날 강세를 보였던 라이콘까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정씨였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1시가 지나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폴라리스 AI가 상방 VI 발동, 갤럭시아 SM, 그리고 K옵션도 상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INBDX도 두 번의 상방 VI가 걸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사이렌을 울리게 만든 종목은 바로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타던 삼천당 제약이 12시 후에 오름폭을 급격하게 확대하면서 13%대 급등, 12시 30분경에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지난 6월 28일 일본 제약사와 먹는 GLP-1 비만 치료제 독점 판매 가계약을 맺은 호재가 있었는데 사실 호재와는 무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일째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는 무관하게 지금도 8%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두 번째 VI 특징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에서 들고 왔습니다. 다른 섹터에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요. 12시 후에 바이오주에서 상방 VI 걸린 종목들이 꽤 많아서 또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INBDX는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지금도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에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 INBDX는 액체 생검, 즉 기존의 조직 검사가 아닌 혈액이나 골수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지난 11일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존에 계약하고 있던 액체 생검 외에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튿날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1시와 1시 때 두 번의 상방 VI에 걸리면서 고점 21%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19%대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흐린 날씨처럼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코스피는 가까스로 빨간 수표를 켰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답답했습니다. 일명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되면서 증시도 또 환율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원달러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 이 환율은 오늘 장중에 1387원까지 치솟았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80전 상승한 1385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 마감 시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 미디어텍과 함께 업계 최고 속도인 저전력 D램 동작 검증을 완료했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4거래일 만에 다시 8만 7천 원대로 올라오면서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15% 상승한 8만 7,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전과 달리 오후장에서 더 힘을 내줬습니다. 2%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감에 좀 말아올리면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완성차주가 좋았습니다. 완성차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대 강세, 기아도 2% 나란히 상승하면서 12만 2,900원, 12만 3,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3거래일째 밀리면서 결국 34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밸류업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KB금융은 조금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마감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늘장에서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리노공업과 클래시스 정도만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클래시스가 오늘장 5만 원으로 마감, 리노공업도 1.2% 상승하면서 243,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2차전지 테마 약세, 에코프로 그룹주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앱이 5%, 에코프로도 나란히 5%까지 밀리면서 97,400원까지 내려앉았고요. 또 오늘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삼천당 제약이 있죠. 일라이 릴리와의 텀셋 계약 소식이 돌면서 오전에 15%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회사 측에서 부인하자 쭉 내려왔습니다. 오늘장 결국 1% 약세, 195,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HLB도 3% 넘게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8% 하락세 가져갔습니다. 지수와 소급으로 오늘장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상승불을 켜내긴 했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으면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오전에는 하락 전환까지 했다가 다시금 말아 올렸는데요. 코스피가 오늘장 0.1%에 2,866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2차전지가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앞서 확인했듯 삼청당 대학 이슈도 있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코스닥은 결국 840선 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5% 하락에 839.61포인트로 마감합니다. 특징 테마 차례차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트럼프 관련 종목들입니다. 비트코인은 9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방산이나 제약, 에너지, 그리고 원전 테마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은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되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11%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개별 이슈 또한 이슈죠. 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LIC 넥스원 단에서도 4에서 2% 방산주들이 강했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8,830원으로 3%대 오름세, GS건설은 오늘장 신고가 경신했었는데요. 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GLP-1과 관련해 오름세를 보여준 삼청당 제약인데요. 일라이 릴리와의 텀셋 계약을 할 거란 소식이 오전에 돌면서 23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하방 VI까지 발동되면서 쭉 밀렸습니다. 이에 삼청당 제약은 물론 나머지 종목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HLB 제약이 3%대 하락세, 큐라티스가 2% 밀렸고요. 한미약품이 30만 원을 내주면서 1.6% 하락세 가져갔습니다. 이런 비만 치료제 테마와 다르게 건설주는 오늘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3부 토건이 15%대 오름세, HD 현대건설기계가 여기도 보이는데 11% 상승 마감했고요. 대창 단조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도 6에서 4% 오름세 가져갔고 HDC가 2%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테마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충격에 대한 우려감에 연일 흘러내리는 2차전지 테마인데요. 테마 내에서 가장 약했던 거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결국 7% 하락하면서 94,000원을 내줬고 LNF가 6%대 약세, 또 LG화학도 4.8% 밀렸고요. 포스코퓨처엠이 오늘장에서만 4.8% 하락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만 증시와 니케이 지수는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상승폭을 켜내긴 했는데요. 그래도 0.2%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화권 증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결국 3,000포인트를 내줬고 항셍 지수도 연일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국내 증시의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6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데요. 만약 이번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 경기 침체 주작에 힘이 실리게 되니 잘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보시죠.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